예,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오늘 본문 읽을 텐데요.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혹시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뒤에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성경책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책으로 가겠습니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몸가짐, 마음가짐으로서 그냥 되게 편리하죠. 핸드폰 어떻게 보면 되게 편리하고 되게 가볍고 그런 건 되게 좋은데 어떻게 보면 참 그만큼 우리가 너무 예배를 그냥 편의주의로 그냥 편리하게 대하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성경책만 찾아보면 참 좋은데 이제 물론 설교자들도 노력해야 되지만 설교가 이제 지루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손이 이제 슬슬 핸드폰을 가죠. 예. 저는 예전에 막 그런 경우도 봤어요. 기도 시간에 오락하고 있는 어떤 사람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는 말이죠. 예. 금치 못해 막 그랬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아 저는 선생님 저는 성경 말씀만 딱 봐요라고 해도 사람이 워낙에 연약한지라 예. 또 이렇게 좀 유혹이 옵니다. 설교만 열심히 듣고 있는데 막 갑자기 까또 이렇게 딱 오거나 그러면 갑자기 뭐 열어보고 싶고 문자 오면 막 또 확인하고 싶고 예 그런 이제 그냥 확인하다 보면 또 이렇게 또 인터넷 한번 좀 눌러보고 싶고 새로운 뉴스 어디 없나 막 이렇게 예, 많이 길어지죠.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설교할 때는 청년부 예배에서 제가 설교할 때는 여러분의 설교책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설교책 말고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교회 있는 설교책 봤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집에 있는 여러분의 설교책을 좀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듣다가 밑줄 칠 게 있으면 좀 밑줄 치고 적을 게 있으면 좀 적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한마디 잔소리만 더 하면 제 설교책이 지금 한글이 이제 운명하셨어요. 운명하셨어요. 이제 완전 너덜너덜이 됐어요. 많이 읽어서가 너덜너덜해진 게 아니라 열심히 받아 적어서 다른 사람의 설교를 우리 목사님 설교나 신혁 목사님 설교나 예전에 개세만의 선배님들의 설교나 막 이런 것들을 열심히 적어가지고 이제 운명하셨거든요. 근데 딱 운명하고 나니 기분 굉장히 좋아요. 내가 이거 한 권을 뭔가 끝냈다라는 느낌? 뭐 성경 말씀이 참고서는 아니지만 참고서 한 권을 끝낸 그런 느낌? 제가 성격이 이상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의 성경책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주님, 오늘 예배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예배가 기쁨되지 않고 부담이 되었던 자들에게는 예배가 기쁨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젊은 시절에 열정을 잃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그 예배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 외에도 전혀 알지 못하지만 각자들의 그 마음의 어려움들과 그 짐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형태로 아니 어떠한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그 형태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참 송구스러운 것은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지만 주의 종이 얼마만큼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열심히 이 설교를 준비했는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잘났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만도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실패하는 것만도 아님을 하나님 기억해 봅니다. 주님 크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반응을 그냥 담담히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소망하오니 주님 주의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현재 어디 있냐고 묻는 그런 질문만은 아닙니다. 그런 질문은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오래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도 물었던 질문입니다.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저에게 좀 적용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야 현이야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한다면 너의 인생 그리고 너의 경험 너의 감정이 어떠하냐 라고 만약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지금 막 균형이 심각하게 깨진 느낌입니다. 뭔가 규칙적인 삶이 깨진 느낌이에요. 막 일이 너무 많고요, 막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신경을 곤두서고요, 막 체력은 떨어지고요, 막 아내와 함께 막 놀고 싶은데 놀 시간도 부족하고요, 막 성경을 막 나름대로 막 헬라어로 막 연구하면서 막 여러 신학자들의 책들도 요약해서 막 나름대로 막 이렇게 막 그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막 그런 거 할 시간은 뭐 턱없이 부족하고요. 막 주변에 제 친구들이 힘들어서 야 나 힘들다 나 요즘에 교회 안 나간다 막 이러는 인천 제 고향 친구들이 있는데 막 그 사람들한테 막 찾아가지도 못하고요. 막 잘못된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사방에 막 갈등과 긴장 투성입니다. 막 현재 저는 주님 우로사 몇 달 들고서는 깊은 갯벌에 빠진 느낌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몸을 어떻게 가누어야 좋을지 모르는 정말 마음대로 몸을 가눌 수가 없는 정말 갯벌 같은 것에 제약당한 그런 피로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주님 솔직히 말하자면요, 하나님은요 제가 바라는 대로 일을 해주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 그냥 기분 같아서는 신혼여행 갔었던 곳에 그냥 딱 일주일만 좀 쉬었다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원한다고 지금 당장 들어주시지 않으시잖아요. 이게 제 대답입니다. 왜냐? 너 지금 어디 있니? 많이 힘들어 죽겠어요. 내 일상 힘들어 죽겠고 내 감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역대상,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역대상이죠. 역대상인데 역대상이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와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라는 겁니다. 낙심하고 지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지 혼란스럽고 쾌락과 만족을 좀 더 누리길 원했었죠. 사실 하나님께서 역대상을 쓴 이유는, 역대상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좁은 길로 돌아가서 그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좁은 길이라고 할 때 그 좁은 길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좁은 길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느끼며 어떤 환경 속에 처해 있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역대상이 쓰여지기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지로 그들의 고향에서 쫓겨나서 경건하지 않으나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 다스리는 이방나라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더랬었습니다. 왜 끌려갔었더랬었을까요? 그죠? 물론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들이 그들의 죄악과 어그러짐과 삐뚤어짐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런 목적 없이 잘못되어 간다고 느껴졌을 때 그들이 울부짖은 내용은 뭐였냐면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엉뚱한 운명에 희생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거룩함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그들이 원하는 걸 얼마든지 얻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속삭이는 그런 설교자들의 말에 더 귀기울였죠. 그런 구체적인 시간과 삶의 정화 그리고 감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뭘까요? 아시는 분?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입니다. 이 네 번의 책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면서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실패해 왔었는지 그 실패의 역사를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사울, 유약한 성품입니다. 인기에 목이 마른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바세바 우리아를 상대로 가늠하고 총무살인을 저지르죠. 그리고 다윗의 가족들이 저지른 온갖 문제들, 그것들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통해 다 여실하게 그냥 말해줍니다. 그리고 안락한 삶의 끝에 공허에 빠져버린 솔로몬, 그 공허를 채우려고 경건치 않은 여인들을 마구잡이로, 수많은 궁녀들을 마구잡이로 거느렸던 솔로몬, 심지어는 그들의 우상들까지, 그 수많은 자기의 아내들의 우상들까지 섬겼던 그 솔로몬, 공허를 채우지 못했어. 그렇게 했던 솔로몬, 그 어리석은 노력들, 그래서 결국은 자신도 경건치 않은 우상들을 섬기게 된 모습도 설명해 주셨죠. 솔로몬의 고집과 정욕 때문에 어떻게 왕국이 분열됐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그 책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북왕국 이스라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린 각 왕들의 사악한 본성도 강조하셨죠.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남유다의 19왕들의 지배 아래서 영적으로 남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것 또한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실 때 그 의도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얘들아 너희는 안락한 삶을 주자는 권리가 없다. 내가 주지 않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함부로 투덜대지 마라. 라는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어떻게 보면 무서운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엉뚱한 운명의 희생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아 나는 교회 다니니까, 적어도 예수님 믿으니까, 적어도 예배 나왔으니까 당연히 세상의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나은 삶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아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 되시길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막 기쁘게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죠? 잘해주셔야죠. 내가 그동안 얼마나 헌금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그동안 열심히 섬겼는데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 안 받고 열심히 했는데요.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안락한 삶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 네 마음속에 악을 보아라. 네 안에 사울이 없느냐? 네 안에 가늠한 다윗이 없느냐? 네 안에 공허함을 헛된 것으로 채우는 솔로몬이 없느냐? 네 안에 영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 왕들과 남유다의 그 왕들이 네 안에 살아 숨쉬지 않느냐? 내가 주지 않을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함부로 투덜대지 마라.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역대상은 사실상 사무엘 상하의 재탕이고 역대하는 사실상 열왕기 상하를 추격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읽어보셨죠? 그죠? 역대상은 사무엘 상하를 다시 재탕하는 것 같고, 그죠?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를 다시, 그죠? 재탕하는 것 같잖아요? 다시 끓이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같은 잔소리를 역대상하에서 한 번 더 반복하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엄마 같아서 그런 걸까? 저희 어머니는 막 잔소리가 장난 아니거든요. 저희 어머니 잔소리는 영과 육박으로 3등분 시키는 정말 탁월한 능력의 잔소리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우리 엄마 같은 그런 잔소리의 천재여가지고 잔소리를 사무엘상하 역대, 아니 열왕기상하 그렇게 네 번이나 해놓고서는 또 두 번 더 꽃배기 막 이렇게 주신 걸까요?
이런 질문의 답은 첫 번째로 같은 잔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대상 하는 사무엘상과 열왕기상의 재탕 같아 보이지만 잔소리가 아니라 소망이에요. 소망의 소리예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소망의 소리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역대상하와 앞에 네 번은 구체적인 시간과 정황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포로로 끌려간 공동체에게 쓴 것이고 역대기는 돌아온 공동체에 쓴 것입니다. 이해가시나요? 다시 사무엘상하, 자 용과 주서가 사무엘상하랑 열왕기상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책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이랑 그 이후에 역대하는 재탕 같아 보이지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책이라고 그들이 주신 하나님 말씀 이랬어요. 자, 알았어요. 용구에 알면 다 아는 거죠. 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한 가지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이었을까요? 바로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고레스 칙령으로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보내준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얘들아 가서 다시 내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들에게는 지금 집이 없습니다. 왜요? 지금 몇십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가 딱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끌려갈 당시에 막 성전 무너지고 막 성 함락되고 집 다 불타고 막 먹을 거 없어 황폐해졌어요. 그런 땅을 등지고 포로로 끌려왔다가 몇십 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가래요. 살 집도 없습니다. 그들을 이끌 왕도 없고요. 문자도 없어요. 집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풍족하지 않아요. 아니 성전 지었는데 벽돌도 없고요. 무슨 뭐 나무도 없고요. 시멘트 할 만한 뭐 그런 것들도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당연히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자리를 제대로 세우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느꼈겠죠. 아니 하나님 지금 무슨 성전이에요. 일단 제 집부터 지어줘. 일단 내 먹고 사는 것부터. 하나님 내 직장부터. 하나님 내 돈부터. 내 건강부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성전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이요 공허와 어려움을 겪다 보면요 예배를 다시 정의합니다. 예배를 다시 정의해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요 되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공허와 어려움을 겪다 보면요 예배를 다시 정의하는데요 예배란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란 인생을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그저 바르게 사는 것이지 또는 기복주의에 의한 영향에 의해서 예배란 내가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려고 드리는 거지. 또는 예배란 안 드리면 하나님께 벌 받으니까 벌 안 받으려고 드리는 거지. 또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란 인생이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바르게 사는 건 아니겠어? 그러니까 굳이 교회 나올 필요 뭐 있어? 내가 윤리적으로 살면 되잖아. 저는 요즘에요. 요즘 교회들이 이런 캐치플레이 많이 겁니다. 삶을 예배로 드려요. 삶을 예배로 드려요. 뭐 믿음을 보여줘요. 근데 저는 좀 그게 약간 좀 한편으로 두렵습니다. 또 한편으로 무서워요. 그렇게 달갑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예배를 지나치게 윤리운동으로 윤리조의로 활용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고도 정작 그러는 그들이 정작 윤리적인 건 아니에요. 물론 윤리적이겠죠. 근데 그렇게 캐치플레이를 거는 사람들의 일요일 오후의 모습을 보면요. 교회 근처에 카페에 다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거의 뭐 비슷한 그런 메이커에 비슷한 그런 가격대의 옷을 입고서는 똑같은 가격에 막 밥 한 그릇과 맞먹는 그런 커피 한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오늘 만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차라리 그 자리에 오늘 예배 안 나온 사람 한 명 더 돌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자리에 오히려 가난한 사람, 소외받는 사람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삶을 예배로 드려요 라고 하는데 결국 젠틀한 사람들, 윤리적으로 좀 어느 정도 갇혀있는 사람들의 그런 또 하나의 상위층을 만드는 느낌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왜 예배 안 나와? 이러면 아유 삶을 예배로 드려야죠. 삶을 거룩하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삶에서 내가 삶을 터져서 열심히 살면 그걸 예배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삶이 바쁠수록 우리의 삶이 힘들수록 우리는 예배를 가시정해요. 그래 꼭 교회가 필요 있겠어? 그냥 내 삶에서 복음 전하고 내 삶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면 그게 예배지 이렇게 정의한다니까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공동체가 공동체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모이겠니? 조사가 우리가 왜 모이겠니? 여러분 우리가 왜 모일까요? 따로 혼자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골방 들어가서 혼자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인터넷 설교 봐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모입니까?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공동체가 공동체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드는 그 시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장차 하나님이 해주실 그 일을 기대하는 거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요. 그리고 그 예배가 드려지는 곳 그곳이 바로 예배당, 성전,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성전은 바로 내 마음인 거죠. 우리 고린도전 3장 16절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따라서 공동체 하나님을 만나면서 또한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가는 내 마음속에 이만 인지하시는 내 마음을 성전 삼아서 인지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로 또 같이 같이 또 따로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라. 삶이 너무나도 황폐하고 힘들어서 당장의 위안을 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통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솔로몬의 영광이 겉으로 찬란해 보이지 하지만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강한 거다. 장차 너희 마음속에 충만히 임할 내 영광 내가 줄 그 기쁨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돼. 솔로몬의 화려한 궁전 저기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 저 사람의 집, 저 차, 저 재산, 저 명예, 저 지위 그게 화려해 보이지. 하지만 장차 내가 너희들 마음속에 충만히 임했어. 고난이 되지 않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묵상하면 막 힘을 얻는 그 상태. 그 상태에 비하면 아무것도 사랑 여러분, 자신이 사막 한가운데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오히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음을 확신하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확신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 예배 나오면 취업 100점 맡겨주시겠지. 예배 나왔으니까 앞으로 취업 보정.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는구나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내 눈에는 느끼지 못하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내 환경을 만드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 가족을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 하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속에 이 병적인 억울함증과 집착증과 막 그런 모란함을 하나님 깎아가고 계시는구나 그 확신 그 확신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라고 주장해요. 알죠? 주석이가 이해했어요. 다 이해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그 소망을 발견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요. 그렇게 하나님 만날 때 소망을 다시 발견하는 거라고. 아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는구나. 회복시켜 가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후에 환경이 됐든 내 마음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선한 방법
그러니 예배가 기쁠 수밖에요. 그러니 예배가 기대될 수밖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에 가장 먼저 힘을 드려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구체적인 시간과 삶의 정황 그리고 감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역대상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이 역대상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은 낙심해 있는 공동체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성전을 세우라는 자신의 명령 앞에 집도 없죠. 물자도 없죠. 자기들이 막게 성전 짓는 동안 자기들을 지켜줄 군대 장관도 없죠. 왕도 없죠. 군사도 없죠. 그런 상황에서 그저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장의 생계와 치안을 위한 어떤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게 막막한 상황에서 진짜 이거 성전 지어야 돼? 진짜 이거 예배 드려야 돼? 말아야 돼? 라고 의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 이거 왜 지어야 돼? 왜 예배해야 돼? 라고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그 성전의 주인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대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 메시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두 번 다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보내지 않으시겠대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거래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완벽하게 깨달았지만 뭡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와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금 흑암의 것을 내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소망! 그 소망!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으니까 다시는 내가 너를 놓지 않을게! 영원히 경고할 거야. 영원히 경고할 거야. 너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불평하고 아무리 엎어져 뒤집어져도 이제 이후부터는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너희들 나가라. 너희들 마음도 이만 내려놔라. 영원할 거야. 난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희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지 않을 거야. 너희들 아무리 엎어져 뒤집어져도. 그럼 여러분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당연히 힘이 나죠. 소망이 생기죠. 따라서 결국 하나님께서 역대상을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실 때 그 의도는 이겁니다. 너희가 이전에 누리던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 삶이 공허하게 느껴지고 별로 재미가 없다고 해도 언제나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며 이후에 영원한 만족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는 그 약속에만 의지해서 살아라. 네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너는 그 약속을 붙들고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라. 네가 성전이니까 네 몸의 성전이니까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라. 나와 늘 만나자. 나를 날마다 더 알아가자. 그렇게 나와 늘 만나고 나와 늘 나를 날마다 더 알아가는 그 존재로 살아라. 그것만이 이 공허한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실수할 수밖에 없고 상처를 받는다고 내가 생각했지만 나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늘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나와 늘 만나고 나를 날마다 더 알아가라. 그렇게 늘 이해하는 존재입니다. 그것만 소망. 어차피 네가 노력해도 넌 실수할 수밖에 없어. 너 남한테 상처 안 주려고 했지? 상처 줄 수밖에 없고 또 상처 받을 수밖에 없어. 왜? 너희들은 어그러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아담 이후로. 그러니까 유일한 소망은 나를 만나는 거. 나를 더 알아보는 거. 그걸 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짧게 오늘. 할렐루야. 제 겟세마네에 가면 한 시간 10분 막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 어떠한 감정 속에 있으십니까? 성전을 세우라고 해서 막상 왔는데 막상 있는 것은 없고 그저 생계에 급급해서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이만하라고 해서 했더니 막상 선배들이 말 안 들고 후배들이 말 안 들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리더 하라고 해서 했더니 막상 토요일날 다 뺏긴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아니 예수님 믿으면 믿으라고 해서 열심히 믿었더니 오히려 심심해요. 아 예배드리면 집에 죽겠고요. 아 술담배도 하지 말래요. 아우 막 친구들 술담배 자리 가면 난 교회 다녀가지고 이제 막 먹으면 안 되고 애들 아이 죄송하고 술만 떨어져 막 해요. 아우 막 회식 자리 가면 어떻게 될지 막 갈등돼요. 아 하나님 믿으라고 해서 막상 믿었더니 아우씨 공부할 시간은 없고 너무 빡세요. 아 개쓰면 너무 빡세요. 아 화요일에 예배드리고 수요일에 예배드리고 토요일에 예배드리고 일요일에 예배드리고 막 공부를 언제 해요? 빡세요. 힘들어요.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졸려요.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떠하든 메시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전을 바로 세우고 계십니까? 내 처지가 어떠하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몸이 곧 성전 그죠? 몸을 거룩하게 드리며 살고 계십니까? 내 형편이 어떠하든 예수님이라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 마음을 날마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드리며 살고 계십니까? 내 감정과 내 재정이 어떠하든 간에 나를 이 땅에서 회복시켜 가시며 장차 이후에 오셔서 나를 완전케 하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하는 존재로 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역대상은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 전에 헤브론에서 7년 동안 기다린 그 세월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간절히 바랄 때 그분은 기다리는 시간 없이 단번에 내 마음속 그 주인의 자리에 왕으로 임하셔서 내 마음을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체하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믿기 원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그 보좌에 앉혀드리기 원합니다. 그게 지체하시지 않고 바로 앉으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대상은 그 얘기가 빠진 거예요. 특별히 역대상은 다윗이 바세바와 저지른 그 죄악을 낱낱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내 마음을 통치하신 그 메시아, 그 왕, 그 예수님은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죄 없는 분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통치하세요. 그 죄 없는 분이요 나를 용서하시고요 나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나치게 착한 사람이 있고요 지나치게 윤리적인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더 무서워요. 오히려 그 사람 앞에 서면 더 쪽팔려요. 그 이상한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깨끗한 사람이 있고요. 내가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옆에서 그걸 동조하기는 거냐 오히려 자기는 똑바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요. 오히려 거리감이 느껴져요. 오히려 그 사람 앞에 있으면 막 자기가 더러워지는 게 더 이렇게 밝혀지니까 그 사람이 더 미워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팍 끌어안고 동의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앞에 막 내가 부끄럽고 초라한데 그 사람을 막 죽이고 싶고 막 그 사람이 싫고 그 사람이 몰려 싶은데 그런 사람이 같이 가자 괜찮아 동의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역대상은 다윗 집안 사람들이 저지른 근친상간 살인 반역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온전히 그분의 성전이 될 때 여러분 사단의 권세는 영원히 사라지고 우리는 죄악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로 설 때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 그 왕좌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안에 어그러지고 찢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 그 소망을 가지시란 말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예배하는 존재로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원히 경험한 그 하나님 잃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먼저 성전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 성전을 먼저 바로 세우시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시길 소망합니다. 예배 사수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한번 목숨을 걸어보기를 도전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 속 그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취하고 다스릴 것을 좀 기대하기를 도전합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소망.
뿐만이 아니라 굳게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앞으로 여러분 평생에 성전을 바르세우는 큐티와 공예부. 여러분 사실 큐티! 여러분 개인 일입니다. 큐티를 지나치게 하나님 말씀 읽었다, 묵상했다, 끝! 이렇게 환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는 어떻게 보면 날마다 나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개인 예배예요. 여러분 평생에 성전을 바로세우는 그 개인 예배 큐티 그리고 공예배에 목숨을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